그거 아니야? 네 목소리 들어가고 있는 거. ASG. 시작하자. 아니 씨. 감각 기관입니다. 감각 기관. 감각. 우리 몸뚱아리에는 어떤 감각 기관이 있느냐라는 건데. 감각. 우리가 이제 이 단어의 내용 뭐냐면 자극과 반응이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건데 이제 자극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 느끼는 거 느껴서 그러니까 뭔가 자극에 대해 느끼는 걸 우리는 감각 기관이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극은 꽤나 이제 많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어? 오감이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는 오감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뭐 있어요? 오감은 네? 오감이 뭐 있어? 오감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 막 촉각이랑 시각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뭐? 시각. 시각. 촉각. 청각. 촉각. 후각. 아, 감각. 미각. 또 하나. 촉각 되지 않나요? 이제 촉각. 저 반생이 안 된다 했잖아요. 순서대로 하고 이 순서대로 정리하고 시각은 각각 이제 어디가 담당을 하느냐 이러한 감각들을 느끼는 기관들 그걸 우리는 감각 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기관들을 묶으면 뭐가 되겠어? 감각 기관 개가 되겠지. 감각 개가 되는 거죠. 자, 시각은 누가 느낍니까? 눈. 청각은 코. 귀. 청각은 어떻게 예. 코가 느낍니까? 후각은 코, 미각은 혀가 느끼죠. 촉각은 피부가 느끼게 됩니다. 각각 이러한 감각들이 있거나 이 감각을 느껴서 이제 여기에 대해 반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반응 속도. 뭐 그러한 것도 있고 반응의 속도 또한 뒤에 나오는 신경계와 관련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빠르면. 에프피에스 게임을 할 때 금방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시각 눈이겠죠. 눈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눈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옛날, 장소냐 옛날에 그 그런 말 있잖아요. 몸이 2천만 원이랄 때 뭐 눈이 천만 원이라는 말 있었잖아요. 그만큼 우리 눈이 많은 역할을 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안구라고 해요. 안구 눈깔 눈깔 사탕 안구라고 합니다. 안구에는 이제 뭐가 있어? 여기 각막이 있어. 각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각막을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또 눈썹이에요? 아니요 눈썹 아니에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각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은 자 이렇게 근육이 하나가 있는데 근육이 하나가 있는데 이 근육이 어떠한 렌즈처럼 생긴 이걸 잡고 있어요. 이걸 잡고 있어요. 누구예요? 이걸 잡고 있고 그 다음 이 뒤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기만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이게 이제 눈의 대략적인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저 신경, 저 신경이 색깔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 눈은 일단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있어? 눈을 둘러싸고 있는 막 여기를 우리가 각막이라고 각막 각막이라는 곳이 있고요. 각막 그 다음에 여기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생긴 요거를 홍채라고 합니다. 홍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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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여기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공이라고 합니다. 동공 동공 그 다음에 자 여기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정체라고 수정체
수정체. 그리고 수정체를 잡아주고 있는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정체를 잡아주고 있는 이 부분을 수정체라고 합니다. 색깔을 좀 달리 한 이유가 있겠지. 그다음에 설명을 편하게 여기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영어를 감시 망막이 있어. 망막 망막이 있고 이 망막 위쪽 부분으로 해서 망막의 겉쪽 부분으로 해서 이제 막이 두 개가 있는데 둘러싸고 있는 막이에요. 첫 번째 안쪽에 있는 막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맥락막이라고. 그리고 그보다 더 바깥에 있는 막을 공막. 그리고 이 동그란 거를 우리는 유리체라고. 네, 그러면 눈에 따라도 스킬 공급해줘야 돼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에도 뭐가 있는지 눈 자세히 보면 혈관들이 쫙 오세라들이 쫙 퍼져 있잖아요. 충혈되는 것처럼요. 눈이 피로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지. 여기 있습니까? 눈이 안 좋아지면은 눈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랑 관련되는 건 뭐예요? 뭐 망막이 마찰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쪽 부분이 마찰 수도 있고 시신경이 마찰 갈 수도 있고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해 볼게요. 일단 먼저 뭐 있어? 각막이라고 해서 각막. 각막은 하나님이 뭘까? 각막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빛을 통과시켜요. 그치, 여기는 빛을 통과시킵니다. 빛을 통과시키게 되는데 각막은 투명하죠. 얘네 빛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여기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알겠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동공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죠. 자, 동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동공. 자, 이거는 빛의 양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냐면 동공이라고 하는 게 빛의 이동 통로야. 동공의 크기에 따라서 빛의 양이 조절이 되는데 동공이 커지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동공이 작아지면 빛이 적게 들어오고. 자, 그래서 자, 동공이 커진다. 동공이 커진다. 그러면 빛의 양이 어떻게 되고? 빛의 양이 많. 그 다음에 동공이 작아지면 동공이 작아지면 빛의 양은 줄어들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동공인데 이러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홍채, 홍채. 홍채. 이 홍채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홍채가 수축하게 되면 홍채가 수축하거나 이완하거나 홍채가 수축한다라고 하면 여기 짧아지는 거고 짧아져서 올라가. 그럼 수축하게 되면 짧아지니까 동공은 어떻게 될까? 커져요. 그치, 동공은 커지게 될 겁니다. 홍채가 이완하면 동공은 작아져요. 작았어라. 그래서 여기 빛의 양이 늘어나고 빛의 양이 줄어들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고. 자, 들어온 빛이 이제 어디를 통해서? 수정체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수정체. 이 수정체는 뭘 해줘? 마치 뭐처럼 생겼어? 렌즈처럼 생겼잖아요. 렌즈처럼 생겼지. 자, 그래서 이 수정체는 빛의 굴절을 책임집니다.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빛이 더 많이 굴절을 할 거고 수정체가 얇아지면 빛의 굴절이 좀 적어질 텐데 이러한 빛의 굴절을 조절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냐면 그 옆에 있는 섬모체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요. 섬모체는 뭘 하느냐?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줍니다. 수정치는 대충 하는 거고 스모치가 쌤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 이 수정체를 조절해주는 게 섬모체의 역할이에요. 수정체는 가만히 있고 섬모체의 수축과 이완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 섬모체가 예를 들어 수축할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되냐,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수정체가 두꺼워지게 되고요. 수정체 아니 섬모체가 이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완을 하게 되면 수정체는 어떻게 된다? 얇아진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있어? 유리체도 이제 투명한 부분이야. 유리처럼 생겨서 유리체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디에 맺혀? 산은 망막에 맺히게 됩니다. 망막. 산이 맺힌. 그리고 이 맺힌 산은 이제 어디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시각세포에 의해 시신경으로 가고, 이 시신경은 어디로? 뇌로 가서 정보를 주게 돼요. 상이 맺힌 지점이 망막이거나 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알아야 돼요. 시각세포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뿔세포라는 게 있고, 원뿔세포와 막대세포가 있습니다. 자, 원뿔세포는 주로 이제 강한 빛에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빛과 파장에서도 배웠다시피 빛의 삼원색은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적, 노, 청,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이 세 종류의 원뿔세포가 빛의 파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 색을 다르게 인식하고, 막대세포는 약한 빛에 반응을 합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맺힌 산은 어디를 통해? 여기는 이동을 하지. 그럴 때 이 부분에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맹점이라는 게 나타나. 맹점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산이 맺히지 않는 부분입니다. 맹점은 산이 맺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각세포가 분포하지 않거든. 시신경이 다 들어간 통로이기 때문에 묶음으로 들어가서 여기 나오죠. 대신 이제 황반이라는 게 있어. 황반이라는 부분인데, 여기는 산이 오히려 가장 뚜렷한 지점입니다. 그 외에 이제 맥락이라고 하는 건 외부의 빛을 찾아주는데, 맥락은 외부의 빛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공막은 공기 찾아내줘요. 아니, 안구의 형태를 유지해줍니다. 가위 공막이 잘겠죠. 가장 겉에 있는 껍질이 공막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각의 성립, 어떻게 시각을 성립하느냐,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빛이 어디를 통과해? 각막에 있는 어디? 동공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 수정체, 유리체, 그리고 망막으로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망막에 있는 어디? 시각세포에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이동하죠. 여기서
시신경을 통해 뇌로 이동을 하는 게 뭐예요? 이 빛의 신호, 이 빛에 대한 감각작용을 받아서 전달이 되는 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빛의 양이, 그러니까 수축하면 동공이 커지잖아. 그러면 이거는 빛의 양이 많을 때 들어오는 빛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 에?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 눈 아파요. 동공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 여기는 밝은 곳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지. 수축해가지고 빛 많이 모으려고요. 자, 그냥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이거는 가까운 곳을 볼 때, 여기는 먼 곳을 볼 때 이렇게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 눈이 움직이는데, 우리 눈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럴 때 이 눈과 뭐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우리 눈과 그다음 우리가 잘 쓰는 사진기죠. 사진기 카메라요? 카메라 사진기의 원리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각각의 상응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자, 눈에는 뭐가 있냐면 동공이죠. 동공. 자, 동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동공이라고 하는 건 뭐야? 동공이라고 하는 건 빛이 들어오는 통로잖아. 그치? 근데 이 빛에 들어오는 양을 누가 조절해줬어? 동공의 크기는 누가 조절했어? 홍채가 조절해줬지. 그럼 사진기에서는 이걸 누가 조절해줄까? 카메라 구조를 몰라요. 사진기 빛이랑 교정 조리개라고 하는 조리개. 조리개.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눈꺼풀. 눈꺼풀. 플라스틱 덮개요. 이거는 그치. 셔터. 덮개. 셔터. 커버. 그 다음에 여기서 수정체는. 렌즈요. 그치, 렌즈죠, 렌즈.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 그 다음에 맥락막. 여기서는 어둠 상자라고 해서 외부에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망막에 해당하는 것은 사진에서는 뭐에 들어가 있어? 필름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눈과 사진기의 구조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어떤 거냐면,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스탠드가 켜진 책상에서 책을 볼 때 밤하늘의 별보다는 스탠드가 켜진 책상에서 책을 볼 때 우리 눈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두 가지. 먼저 홍채와 그 다음에 뭐 섬모체. 수축해요. 자, 홍채는 원래 어떤 상태에서? 수축한 상태에서 이완해요. 그치, 수축한 상태에서 이완을 하게 될 거고, 섬모체는 이완한 상태에서 수축해요. 그치, 이완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나? 수축을 하게 되나? 이완하니까 뭐가 생각나네. 뭐가 생각나는데? 있어요?
수축에서 이완하니까 자 어디서 어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본다. 밤하늘 어두운데 책상 스탠드 켜서 밝으니까 우리는 성모체는 먼 곳을 보다가 이제 어디로 가까운 곳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런 걸 알 수 있죠.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우리 눈의 기능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근시와 원시라는 게 있어. 사람의 안구 구조가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 안구는 똑같은 게 아니야. 자, 근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가 잘 보이는 거야. 선생님 근데 어? 안구 구조 다르다고 장애인 구조? 그렇죠. 당연히 아, 그냥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유전의 변화도 아니고 이 세상에 정상 비정상은 없는 거야. 자, 근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까운 것이 가까운 것은 잘 보이는데 먼 곳은 그렇지 먼 곳은 가까운 곳은 잘 보이는데 먼 곳은 잘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안경 쓰죠. 이거는 뭐가 문제냐?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먼 곳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상이 물체 상이 어디 망막 어디에 매치냐면 상이 망막 뒤에 아니 앞에 매치냐 앞에 매친다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구가 이렇게 있으면 안구가 이렇게 있으면 수정체 한번 그려볼게요. 수정체가 어떻게 되냐면 잘 모아졌냐 잘 얇아지지가 잘 얇아지지가 두꺼운 상태로 되어보니까 자 뭔가 물체가 이렇게 왔을 때 상이 어디 맺히냐면 여기 앞쪽에 맺히는 거죠. 앞쪽. 이거 그때 엄청 안 걸리면서 제가 했잖아요. 상이 여기에 맺히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그러면 교정을 해줘야 돼? 그냥 어떻게 줘야 될까? 몰라요. 여기 앞에 아니 뭘 하나 놔두는 거야? 안경을 놔둬요. 어떤 안경? 오목렌즈를 놔두는 거죠. 오목렌즈를 놔두는 거지. 그러면 이 오목렌즈를 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빛이 들어올 때 넓어졌다. 넓은 상태의 빛이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서 상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맺히게 되더라. 뭘로 교정해 주는 거야? 근시는 뭘로 교정해 줘라?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 줘라 라는 겁니다.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뭐 있어요? 원시라는 게 있어. 원시 이거는 뭐냐면 먼 곳이 잘 보인 좀 좋은 것 같아요. 먼 곳은 잘 보이는데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 않는다. 뒤도 있으니까 쌤 여기 지우고 다 잘 것 같아요. 아 그래 똑똑하구나. 그래서 상이 이건 왜 그러냐면 상이 막막 뒤에 맺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원시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라고 하냐 노안이라고 하는데 노안 수정체가 잘 두꺼워지지 않아서 생긴 현상.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가까운 게 잘 보이는 상이 막막이 뒤에 맺힌 거지. 이거 어린애들도 뭐? 어린애들도 있지 않아요? 어른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냐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어디 매치냐? 이렇게 약간 뒤에 이렇게 매치. 여기에 상이 매치. 그 할아버지가 신문 보시듯 돋보기를 쓰시던데요. 보실 때면 이렇게 보시는 게 이렇게 뭘 이렇게 보시는 건 뒤가 특별한 잘 보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교정을 해주느냐? 뭐라고 해주냐면 오목렌즈, 아니 볼록렌즈 쓰는 볼록렌즈. 항아리. 그런 게 쓰죠. 자, 그러면 일단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빛이. 그다음에 자, 여기 수정체가 두껍게 유지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되면서 이쪽은 상이 맺힐 수 있어요. 상이 이렇게 맺히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뭘로 교정해? 볼록 렌즈. 렌즈로 교정을 하게 되더라는 거. 알겠습니까? 보통 이제 근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안구가 너무 긴 경우가 있어. 뒤로 너무 긴 경우 이럴 땐 아무래도 오목렌즈로 교정을 해줘야 되지. 이제 이렇게 치료할 수 있지만 난시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가지 복합적으로 오거나 각막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각막을 예쁘게 깎아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또 안경 안 쓰면 렌즈를 쓰거나 혹은 어떻게 해요? 라시나 라섹을 통해서 이제 옳게 이제 잡아주기도 하죠. 알겠습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눈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눈 금방 끝났죠? 아니요. 금방 끝났잖아. 30분밖에 안 걸렸는데. 뭐. 저희 이제 한 단어 할 때 30분으로 이제 한 소단어. 이제 뭐, 소단어 절반밖에 안 했는데. 아, 뭐 그럴 수 있지. 아니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두 번째 청각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청각. 이건 그 다음은 짧네요. 응? 짧은 편에 폭하죠. 내 쌤이 수명을 엄청 오래 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금방 하죠. 자, 이거 파트 1이랑 파트 2로 나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 듣는 소리야. 충분히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아니 영상 올릴 때요. 그러지 않아도 돼. 눈 올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귀입니다. 아, 귀. 일단 귀. 자, 귀 라고 하는 건 뭘 담당하냐? 일단 청각을 담당해. 근데 이 귀가 청각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담당하냐면 회전이나 평형 감각도 멀미도 이 귀가 담당하고 있어요. 멀미라고 하는 건 회전이랑 평형 감각 때문에 그게 이상이 생겨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의 귀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달팽이잖아요. 모형신경 달팽이다. 자, 우리 귀의 내부 구조예요. 이렇게 이제 귀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귀의 일반적인 구조예요. 이게 귀의 일반적인 구조인데 우리가 귀를 세 가지로 나눠. 이걸 웨이, 중이, 네이라는. 웨이, 중이, 네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귀 어디 이제 고막 이런 데 염증 나는 거 중이염이라고 하잖아. 여기 안쪽에 염증이 나는 거죠. 네이인데 각각의 부분, 여기 이제 귀 부분이죠. 귀. 여기는 뭐냐면 귀 속에 이동 통로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 하냐면 외이도라. 여기는 자 뭐겠어? 이게 뭐예요? 고막이죠. 고막. 여기 이 하얀 거는 귀 속뼈야. 청석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 골이 세 개 있죠? 이건 반골이고. 요 위에 전정기관. 여기가 달팽이관.
중에 이제 청신경이 있어. 청신경. 청세포가 들어있고 자, 여기 부분은 이제 귀 인두관이다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 담당하는 감각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반고리관, 전정기관, 발피니관, 귀인두관까지 네 가지의 영역을 모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반고리관 같은 경우는 얘는 뭘 담당하고 있냐면 얘는 회전감각. 내면 이제 림프의 회전에 의해서 림프의 회전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회전 감각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전정기관. 자,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중력의 영향. 여기 이석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석 이석에 뭘 받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는 용렬로 그랬어요. 아니 형형 반응이 기침 나올라 그랬어. 하죠. 이거 아파서 전정기관은 평형감각과 그 다음에 네, 발페이관 여기 청신경 들어서 청각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귀인두관 인두관 같은 경우는 몸의 내 외 부위 내 압력을 조절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각각의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 귀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지. 그러면 청각은 어떻게 들어오게 돼요? 청각의 전달 과정 맨 처음에 어디로부터? 자, 소리가 오게 되면 외이 귀로 들어가죠. 외이로 들어가죠. 외이. 네. 외이도를 통해서 어디로? 외이.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거는 어디? 귀를 통해서 어디로? 외이도로 간 다음에 외이도에서 어디로 가요? 외이로 어디 때리는 고막을 때리는 고막. 그러면 이 귓속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증폭이요. 소리의 증폭. 귓속뼈는 소리를 증폭합니다. 그럼 증폭을 느끼는 거예요? 그치. 귓속뼈는 소리가 훨씬 더 증폭돼요. 큰 소리를 받고. 그럼 귓속뼈에서 어디로 가? 자, 달팽이관으로 가죠. 달팽이관. 그러면 우리가 그 증폭을 증폭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글자를 하는 거예요? 뭘? 음악을 쳐가지고 그 증폭으로 뭘 말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겁나 신기하네. 그것도 이제 우리 귀가 또 들을 수 있는 음파 영역도 따로 있잖아.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소리는 뭐만 우리가 들을 수 있어? 여기는 음파만 들을 수 있죠. 음파. 초음파는 초저주파는 못 듣죠. 음파만 우리가 듣게 됐다. 이게 청각의 생성 경로입니다. 성립 경로가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No. No 뭐냐? 뒤질라. 다음 거. 그 밖에 생각 기관. 근데 그 밖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 밖에. 진짜 찍고 나서 자취 어때요? 그래요. 굳이 뭐 안 줘도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후각에서 후각. 후각은 어디서? 코. Nose. 코. 코에서는 뭘 담당해? 후각인데 후각지를 생성해요. 자, 이 후각은 어떻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냐면 이거는 어떤 상태? 기체 상태.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인식합니다. 기체 상태 화학물질을 인식을 하는 거. 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코 속에는
어떤 게 있을까? 구석이요? 건닥지다. 아, 사람이 코가 이렇게 있으면 코 이렇게 있잖아. 콧구멍을 따라 이렇게 쭉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비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 여기 이 윗부분 있죠. 얘가 코야, 코. 이게 코일 때 쭉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면 비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 그 비강 위쪽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후각세포가 있는 거야. 얘가 감각을 인식을 하는 거지. 화학물질을 인식한다. 그 후각은 성립합니다. 자, 근데 코는 뭐 우리가 이렇다 치고 코는 그러니까 코에서 어디 후각세포를 건드리면 이게 어디로 가서 후신경으로 가서 대뇌로 가잖아. 자, 기체 상태 화학물질 누가 느끼고 후 세포 후각 세포가 느끼고 이걸 누굴 줘? 후신경을 주고 후각 신경 그리고 이게 이제 대뇌로 가는 이런 과정인데. 후각은 종류가 되게 많죠. 근데 이거는 뭐랑 이어서 봐야 되냐면 혈랑 이어서 봐야 돼요. 혈랑 이어서 봐야 돼요. 자, 혀는 뭐예요? 미각을 담당을 하죠. 자, 혀에 그러면 뭘 인식하는 거냐면 고체나 액체 상태를 고체나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인식을 해요. 이거를 인식을 하는 게 뭐다? 혀다, 혀. 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혀를, 혀 이렇게 있잖아. 낼름, 이렇게 혀 있으면, 혀 이렇게 있어요. 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혀 부분 부분을 이제 뭐 유두라 그래가지고, 가운데 하나 손 하나만 그려줘요. 어? 가운데 손 하나 좀 그려줘요. 됐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해요? 유두라 그래요, 유두. 유두. 그 중에 이제 요 부분. 요 부분을 확대하면, 이 부분을 확대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요렇게 하나의 부분이 나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맛봉이라고 해요, 맛봉. 저기 맛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 사이로 들어오면 이게 맛봉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미각세포가 있어. 저거 뜨르고 많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맛신경이 이제 들어있지. 자, 맛봉우리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좀 더 잘 느끼려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혀, 맛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 겁나 많죠. 맛은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 아, 신맛 그렇고요. 맛은 다섯 가지 있어. 뭐? 짠맛. 신맛. 짠맛. 단맛. 짠맛. 짠맛. 신맛. 쓴맛. 쓴맛. 매운맛. 매운. 그리고 감각이 뭐냐? 감칠맛이라. 감칠맛이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신맛, 단맛, 짠맛, 쓴맛, 감칠맛이라는 게 있고 그 외에 이제 뭐가 있냐면 매운맛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감각 아니에요? 이건 통각이야, 통각. 그 아픔이잖아요. 아픔이죠. 그 다음에 떫은맛이라는 게 있어요, 떫은맛. 이거는 뭐냐면 압각이야, 압각. 압력. 압력이요? 이렇게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코와 혀는 거의 같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코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혀도 잘 기능하지 않아. 코만 꼬마 먹으면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지. 어? 느껴지던데.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다음은 피부. 피부입니다, 피부. 자, 맛은 어떻게 성립해? 유두에 있는 맛봉우리에서 이걸 느끼면 미각세포를 통해서 이제 뇌로 이동하겠죠?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피부는
촉각을 인식을 하는데 자 이거는 기억해야 될 게 순서가 있어 순서 제일 많이 느끼는 감각부터 통각 그 다음에 압각 그냥 그럼 매운 거를 겁나 매운 거를 피부에다 뿌리면 아파요? 어 여기가 인식을 하는 거지 피부는 이제 보호관계입니다 통각, 압각 뭐 아프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고추 같은 거 만들고 눈 비비면 난리 나잖아 감각, 온각 이렇게 다섯 가지 감각이 있어요 통, 압, 총, 냉, 온 좀 더 얘가 좀 민감한 정도 민감한 정도인데 피부에서 민감 정도에 따라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통각이 제일 안 느껴지면은 천마셔도 안 아파요? 통각이 어 감각이 맛이라면 맞아도 아플 모르죠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 통각을 느끼지 못해요 애들이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실제로 있던 사건이에요 자기 손가락이 씹어가지고 막 피나고 계속 씹는 아픔을 모르니까 맛있나봐요 별로 없어 감각이 없으면 그런 문제들은 생길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어린이들이 그런 거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죠? 그러니까 계속 관심 있게 봐줘야지 실제로 있던 사건 그리고 우리가 몸에 있는 감각이라고 하는 이 감각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본다면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가 민감하냐? 말단부가 민감해요. 말단부가 더 민감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피부 중에서 가장 감각이 뛰어난 데가 어디냐면 입술이야, 입술. 그리고 팔보다는 손가락 끝이 더 감각이 민감해요. 갑자기 그새 그 말하니까 이상한 생각했어요. 허뭉클로스라고 해가지고 그 그림이 있어 이 감각 정보를 따라서 그린 그림인데 얼굴 되게 커 몸 되게 작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손 이따만 하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발 이렇게 되어있네 어깨 맞으니까 눈을 이만 하고 허뭉클로스 누군가의 미래 같아요 너의 미래냐? 이런 것도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감각 기관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감각을 이제 받았으니까 그다음 어떻게 해야겠어? 예? 뇌가 이제 받았잖아. 감각을 넘겨주는 여러 신경들이 있잖아요. 이 신경들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 한번 알아봐야겠죠. 알겠습니까? 와. 한번 먼저 봤습니다.